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최근에 ETF 현황을 정리해드리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큰 호응을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ETF의 상황, 시황 설명을 해주실 ETF 마켓워치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매일매일 이 ETF의 흐름 한번 짚어보니까 이것도 역시 시장 이해하는데 역시 큰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노파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저는 종목의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을 논하지 않습니다. 저는 ETF라는 비클 안에 그 종목이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어떤 기준을 통과해서 ETF에 들어오게 된다 또는 ETF에서 빠지게 된다를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그 종목이 뭐 훌륭한 종목이다 뭐 밸류에이션이 싸다 비싸다 이런 걸 논하는 걸 절대 아니니까 네. 혹시 뭐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수급도 ETF에 들어옴으로써 인덱스에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기계적인 무차별적인 그런 수급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가끔 가다가 야 살살 좀 때리면 안 돼 또는 살살 좀 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가차 없이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네. 가차 없이 기계적으로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였거든요. 뭐 혹시 뭐 특이한 점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화면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그래요? 예, 첫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일단 사람들이 이 시기가 되면은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게 여기 보시면 선물 가격이 393이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200 가격이 397.97.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밑에 있는 백오데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백오데이션은 시장이 급락할 때라든지 아니면 매도세가 강력하게 유입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연말에만 유독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피 200이라는 것은 주식 바스켓이기 때문에 연말 배당락 전까지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거든요. 근데 선물에서는 배당을 안 줍니다. 냉정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선물 가격에서는 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 연말에 받게 될 배당금을 선물 가격에서 디스카운트 쳐가지고 그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현물 가격 397.97보다 선물 가격 393 낮게 형성됐다. 이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선물을 이용한 ETF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고버스 이런 것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레버리지 ETF 선물 매수를 들고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ETF들 가격에는 이런 현상들로 말미암아 약간의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연말 배당락이 끝나면 해소되는 그 것들이니까 그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자 싶었고요. 그리고 요 가격 차이인 요 4포인트 정도가 시장에서 용인하는 연말 배당 수익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스피 200이 397.97포인트고 선물이 393이니까 그냥 금리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요거 차감한 한 5포인트 5포인트 정도니까 5포인트를 397.97로 나누면 한 1.2% 정도? 1.3%에는 조금 못 미치는 거 아, 재미없었나요? 아니요. 이번에 그러면 그 코스피 200의 바스켓의 예상 시가 배당률이 1.3% 정도 되는 조금 못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배당률하고 거의 저 차이가 거의 일치하겠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가 나왔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작년에는 삼성전자 특별 배당이 나오면서 1.7% 정도. 와. 예. 그 특별 배당이 나올 게 공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네네네.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 선물 연말 시장은 정확하게 또 그걸 반영해서 움직였었군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좀 따뜻했지만 지금 어제 많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또 빠졌지 않습니까? 네. 배당에 대한 컨빅션이 강했다면 아마 더 들어왔겠죠 오늘도. 오늘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뭐 이것만 놓고 연말 장세를 논하기는 부족하지만 배당에 대한 컨빅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뭐 좀 여기서 더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라기보다는 좀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는 연초 거 대비 늘 한
몇 포인트, 즉 한 1점 몇 퍼센트 네네네. 정도는 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네네네. 선물 네. 지수에서는 12월 배당, 12월 동시 만기 끝나고 12월 연말 배당락 전까지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늘 발생합니다. 저런 백워데이션이 정확하게 12월 29일 배당락이 있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방금 코스피 200은 397인데 코스피 선물이 393이잖아요. 그러면 배당락이 일어나는 12월 29일 날 어떻게 되냐면 배당락이 일어나니까 네. 코스피 200 지수 자체는 이제 그만큼 빠져요. 네, 빠지죠. 빠지는데 선물은 가만히 있으니까 네, 미리 앞설 선자니까 미리 그걸 다 반영하고 미리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붙어버리거나 네. 그 남은 기간 동안에 3월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만큼. 네, 3월물이니까 금리만큼 다시 이제 백워데이션이 아니라 콘텐코로 전환을 하면서 네. 예, 이제 백워데이션 현상이 이제 다시 해소되겠죠. 12월 네네. 29일 날. 네,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한국에서 거래되는 ETF가 대부분 파생형 ETF가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정도 사실은 제가 꼭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뭐 서두지만 말씀을 꺼내봤고요. 그러면 얘기 네. 나온 김에 네. 제가 지난번에 이 질문을 계속 드리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ETF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코덱스 200이나 네. 코덱스 200을 베이스로 하는 레버리지는 네네네. 배당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움직여요? 배당락 전후로? 아, 코덱스 2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어제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ETF. 예, ETF. ETF는 연말 배당을 컨센서스를 쭉 받습니다.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한테 컨센서스를 쭉 받아서 가배당을 잡아버립니다. 그렇죠. 예상 배당을 예, 예, 예. 잡아가지고요. ETF도 잡는단 말이죠. 예, 잡아가지고 배당락 당일날 애드업 시켜버립니다. 네. NAV에다가. 네. 그래서 배당락 때문에 코스피 200은 쭉 빠지겠지만 ETF는 가배당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약간 살짝 위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요 가배당 잡은 것은 3월 달에 배당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왔을 네. 때 그거랑 퉁쳐가지고 4월 말에 정산을 시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네. 실제로 분배금은 현금은 4월 말에 나오고요. 가배당은 12월 배당락 당일날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코덱스 200이 이제 삼성자산에서 운영하는 건데 네. 그 코덱스 200 ETF 운영하는 운용 보수는 한 얼마 정도 돼요? 네. 여기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덱스 200이 그 ETF니까 그 배당을 잡아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배당이 들어오니까 배당만큼 이제 플러스가 코스피 200보다는 플러스가 되는 게 맞는데 네. 또 빠지는 거는 네, 운용보수가 네, 빠질 운용보수를 거니까 부채로 그래서 빼버립니다. 운용보수가 한 얼마 빠지나 제가 네, 궁금해서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예, 화면 보시면 오른쪽 편에 제가 또 그런 질문이 나올까 봐 예, 친절하게 보수를 또 옆에다가 그려놨고요. 코덱스 네. 20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0.15% 15BP 그 정도의 운용보수, 총보수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아무래도 얘는 중국 종목들이 좀 많이 바스켓에 들어가 있다 보니 여기 보시면 다 중국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총보수가 살짝 비싸죠. 그리고 그렇네요. 또 고버스라고 불리우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뜯어보면은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코덱스 인버스와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뭐 그 파생 비용이 좀 주식 비용보다 비싸서 이 정도 보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TF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EMP 형태의 그 자산 배분 모델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칩이 되는 ETF의 총 보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네.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고버스 한번 사보셨잖아요. 네. 사보셨어요? 고버스 네. 한번 들어갔었죠. 우리 지수 올리려고. 네. 네. 2,900 네. 전후에서 네. 지수 올리겠다는 구국의 네. 일념으로 고버스 네. 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고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설명하셨어요. 그 ETF가 말 그대로 펀드잖아요. 네네. 펀드인데 이 펀드 수익률이 지수랑 정확하게 곱하기 마이너스 2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걸 이제 구현시키기 위해서 그 고버스 ETF에서 코스피 200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매도 포지션을 두 배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지수가 1% 빠지면 2%, 2%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그 코스피 200 선물을 고버스가 갖고 있는데 선물은 배당을 반영을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 요거 때문에 배당락 일날 네. 고버스는 어떻게
만약에 네. 배당만큼 마이너스 1% 지수가 빠졌다고 치자고요. 근데 선물은 이미 먼저 배당락을 반영을 해서 빠져 있잖아요. 지금 어제로 이제 12월 물에 만기가 됐으니까 3월 물로 다 갈아탔을 거라고요. 네네. 갈아타 있는 상황인데 지수는 1% 빠졌어요. 그런데 선물은 이미 저렇게 백오데이션으로 빠질 걸 다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생각을 해보면 12월 29일 날 지수는 1% 빠졌는데 고퍼스가 과연 그 운용의 그 포트폴리오로 보면 빠지기 힘들 플러스가 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해 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던지셨기 때문에 네. 그 질문은 제가 다음 주에 출근해 다음 주 방송 때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거죠. 네. 실은 뭐 저도 뭐 네.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운용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네. 때문에 6개월 된 저에게는 좀 경험이라는 게 아직 부족해서 네. 그것도 뭐 다음 주에 한번 더 다시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네. 고퍼스나 인버스를 네. 최근에도 사신 분들이 많아서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보면 그날 마이너스 1% 배당락이 있었는데 네. 왜 고퍼스의 수익률은 왜 이렇게 나오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 화두에 코스피 200보다 지금 선물 가격이 밑에 있다. 그거를 꺼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네, 월요일 날 꼭 네, 작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재작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도 눈으로 좀 확인을 좀 하고 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네. 예, 화면 잠깐 보시면은 오늘 좀 많이 빠진 ETF들을 제가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빠진? 네네네. 공교롭게도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했던 그런 탄소배출권 ETF들이 많이 빠져서 그래요? 저 때문에 많이 빠진 게 아닐까 뭐 이런 좀 두려움 때문에 네. 차마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얼마나 빠졌는데요? 예, 보시면은 9% 빠졌습니다. 와. 유럽 탄소배출권이 9% 그리고 글로벌 탄소배출권이 7% 정도 빠졌습니다. 와. 최근에 뭐 3개월 동안 거의 35% 네네네. 올랐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었죠. 뭐. 그래서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대답을 하시길래 아, 네. 그런 대답을 3프로TV에서 하면 저 돌맞는다. 네. 이유를 가르쳐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유를 갖고 와요 빨리. 네. 폴란드가 네. 그 EU의 그 탄소배출권 제도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폴란드가? 예예예. 예, 예.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공업 기반도 약하고 그런데다가 탄소배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질까봐 좀 땡깡 부린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이 뭐였냐면은 탄소배출권 가격은 석탄을 많이 떼면 많이 뗄수록 네? 공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겠네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천연가스 가격이 네. 엄청나게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석탄을 떼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탄소배출권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데 다행스럽게도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겹친 거죠. 폴란드가 야 EU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 너무 가혹해. 나 2050 탈출할래. 이렇게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그동안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 네. 어쩔 수 없잖아. 천연가스 못 떼니까 석탄 떼야지. 그러면 석탄을 많이 떼면 또 탄소가 많이 배출되니까 그러면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면서 네. 석탄 덜 떼도 되겠네. 뭐 이런 두 가지 뉴스가 겹치면서 된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에서 저희가 코덱스거든요. 그래서 코덱스는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할 생각이고요. 네. 네. 지금 그 탄소배출권 쪽에서는 솔 신한자산에서 유럽 네. 탄소배출권이랑 글로벌 탄소배출권 두 가지를 상품으로 냈는데 글로벌 탄소배출권을 뜯어보니까 재밌는 사건이 발생했더라고요. 예, 저는 참고로 뜯어보는 게 전문입니다.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아마 아유 이게 뭐야 아 수압 아유 골치 아파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게 핵심입니다. 혼자만 보고 계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예, 아무도 예. 안 보여요 글씨는. 아 아무도 안 보이시나요? 네네. 예예. 예, 아. 자 그래서 설명을 좀 오디오로 해주시면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글로벌 탄소배출권이라는 것은 유럽과 아이들입니다. 유럽이 서태지고요. 나머지 아이들 뭐 미국 북동부, 캘리포니아 이런 애들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얼마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는지가 글로벌 탄소배출권의 포트폴리오의 핵심인데요. 어허. 여기 보시면 EUA가 유럽입니다. 예. 유럽 탄소배출권이고요. 디셈버 2022, 2022년 12월 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EUA 디셈버 2023, 2023년 12월 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뜬금없이 UKA가 들어갔습니다. UK는 영국? 맞습니다. 영국입니다. 네. 참고로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이제 EU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더라고요. 영국 탄소배출권을 집어넣은 겁니다. 네, 아무래도 영국 뭐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는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굉장히 뭐 그런 그 크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강화된 나라다 보니까 아마 신한자산 쪽에서는 EU 탄소 배출권도 좋지만 영국 탄소 배출권이 오히려 가격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뭐 저도 뭐 거창하기는 모르지만 각 국가들 특히 유럽에서 영국에서 폴란드에서 이런 탄소 배출권 또는 클린 정책과 관련된 각종 헤게모니 싸움 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ETF 하나를 통해서 좀 감동 깊게 읽어냈습니다. 네, 저 혼자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네. 당연히 신한자산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좀 꼭 좀 해달라. 우리는 영국 탄소 배출권도 집어넣을 정도로 네. 탄소 배출권에는 집요한 운용사다. 진심이다. 네, 집요한 운용사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로 NH 아문디도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ETF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ECX 이게 유럽이고요. ECX. 예, CCA가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고 RGGI가 미국 북동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쪽에서는 유럽이랑 캘리포니아랑 또 미국 북동부 이 세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탄소 배출권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름에 현혹되지 말자. 네, ETF 이름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정말 그 진심 아니면 저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좀 설명해 주면서 좀 ETF를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드린다면 네. 아마 투자자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뜯어보면 네. 확실히 뭐가 들었는지에 따라서도 네. 가격이 분명히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네네네네. 네. 여러 회사에서 나온다고 다 똑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안 되죠. 왜냐하면 또 이것도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상품이다 보니까 어휴, 저희도 뭐 맨날 회의하고 다음 주에 뭐 신상품 뭐 낼까 뭐 어떤 게 뭐 투자자들한테 좋을까 뭐 네. 내년에는 어떤 퇴직연금 시장에서 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이렇게 있어요. 하다가 네. 야, 영국 좋은 것 같아? 그럼 우리도 사면 되지? 이렇게 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래 버리면 네. 룰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라는 것은 네. 제가 아까 기계적 수급이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우리는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좋아 보여? 아유, 천만의 말씀. 원칙에 의해서 영국 그 탄소 배출권도 아마 제가 룰북까지 뜯어보진 않았지만 네. 뭐 유럽 탄소 배출권 범위 내에서 뭐 유럽 국가 내에 네. 해당되는 탄소 배출권 선물은 넣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네네네. 근데 왜 탄소 배출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정프로님 화면에 그 비치는 얼굴이 되게 빨개지셨어요. 안 그러니까,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프로님 틀림없이 샀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얼굴이 빨갛잖아. 예, 예. 가까이 잡지 마. 봐요. 아니 같은 조명인데 네, 얼굴이 네. 그러니까 아니, 의심을 받죠. 아니 저는 한개 ETF 얼마 안 샀어요. 네, 그럼 제가 뭐 다음 주에 많이는 사지 않았다는 아, 참, 그리고 뭐 시간이 네. 허락되면 짧게 하나만 네, 더 네,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박 사장님이 메타버스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멘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 타이거 FN 메타버스 정기 변경하는 날입니다. 예, 제가 화면 잠깐 띄워놨는데요. 이거는 ETF마다 조금씩 정기 변경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네. 오늘은 타이거 FM 메타버스라고요. 뭐 사이즈가 3천억, 4천억까지 갔던 ETF인데 이게 오늘 날짜 PDF고요. 아마 내일 날짜 되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이거 그냥 캡처해 두시고요. 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그 미래자산 들어가면은 아마 이 PDF를 받으실 수 있어요. 날짜별로. 아니 근데 메타버스 ETF인데 정기 변경 날짜라고 해서 뭘 넣고 빼고 네, 또 왜 그러는 거죠? 아, 스코어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스코어를 넣고 보고서라든지 기업 공시라든지 이런 걸 스크리닝 해가지고 예. 종목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좀 떨어지면 빼버리고 스코어가 또 갑자기 뜨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 뭐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들어간 종목들을 신규 메타버스 종목이라고 정의 내려서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네. 날짜를 저렇게 정기 변경일 딱 정해놓고 하는 예, 정해놓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선물옵션 만기일이 리밸런싱이 가장 크니까 네. 선물옵션 만기일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ETF 네.
들으면 들을수록 참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ETF는 우리 최창기 본부장님께 앞으로도 계속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네.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